자, 김지우 06이었나? 05였나? 네,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표현해 볼까? He is a dancer. He dances well. Dances.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건 바로 얘입니다. 오케이. 얘 누구 대신 왔어요? 빌리. 빌리. 빌리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남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면 빌리 안만 길어봤자 he, his, him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뭘 해야 돼? he 무슨 격? he 목적격? 주격이죠. 왜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 Ben is an artist. 그렇죠. 잠깐만. 아, 밑에다 돼. Ben is an artist. His pictures are wonderful. 그다음 뭐? Are wonderful. 오케이, 여기 어딘가 틀렸는데? 왜요? His. 그래, his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주격? 무슨 격? 그렇죠. 뭐라 그런다? 무슨 격? 주격. 주격이라 그러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게 혹시 안녕하세요. 이게 혹시 주격 아니었어요? 그럼 he도 주격이고 his도 주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주격은 누가 다 할 때 쓴다 했어요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이거? 그거 비동사. 아, 비동사죠 이거? 네. 아닌가요? He dances가 비동사입니까? 아니요, does요. 아, 하다시. 이것도 주격이, 이 뜻을 갖고 있는 게 주격인데 그러면 이 뜻을 갖고 있는 얘도 주격입니까? 아니요. 뭔데요, 그럼 이거? 목적격? 뭐, 그 유튜브 보고 공부한 게 그렇게 돼 있던가요? 얘 목적격이래요? 어려워요. 그거 제가 금요일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몇 일이지? 목요일이네요. 그래서 6일이나 지났거든요. 머리에 다 안 들어갔어요. 너무 많아요. 다시 공부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 4에서 했나? 키스 여기 있네, 그쵸? 네. 그래서 뭐? 소유격. 소유격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설명하던 거야, 쌤이? 소유격. 이름씨? 그래, 어떤 물건이 온다 했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히스 뒤에 뭐가 있어요? Pictures. 이 히스는 그러면 뭐로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 His 이건 도대체 왜 써야 되는 거예요? Ben's 그의 그림. Ben's로 바꿔 쓰면 뭐가 되는 겁니까? 벤의 그림. 여기에 있는 h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빌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누가 빌리가 뭐 한다? 춤춘다. 주격은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소유격. 소유격은 어떤 뒤에 물건이 와서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 밝힐 때 쓴다.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림들은 여러 개. 오케이, 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얘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는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죠. 얘가 대의로 바뀌면 뭐가 되겠어요? 그림 하나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띄어쓰기 좀 해야 되겠다. 그치? 다음 거 가볼까요? I have a pet. I have a pet bird. I love it. I love it. 자, 여기서는 어디다가 밑줄 긋겠어요? I. 뭐, I도 밑줄 긋겠고. 잠깐만요. 갑자기 왜 로그아웃 됐지? 어, 인터넷이 끊겼다. 여기다가. 어. 또.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 the pet bird 대신 왔죠. 그러면 이 It은 무슨 격이에요? Pet bird 무슨 격일까요? 성격일까요? 죽격?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것이 뭘 합니까? 그것 죽격이라고? 옛다 죽격 누가 다? 어? 얘가 죽격이겠지. 무슨 격일까요? 목적격. 그래, 목적격이라고요. 어? 어, 뭔 봐라. 다시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My computer is old. Is old. Hers is new. Hers is new. 오케이, 여기서 어디다 밑줄 꺾겠어요? 아이고야, 잠깐. 어디다 밑줄 꽂겠어요? 어... hers? hers.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 이런 설명이 있죠? 그래서 hers는 hers. 뭐로 바꿔서도 된다? 그냥 여기에 이 것을 뭐로 바꿨어도 돼요? 내 컴퓨터는 낡았고 그녀의 것은 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것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컴퓨터. 그래. 그러면 여기에 horse는 그럼 영어로는 뭐로 바꿨어도 되는 거예요? her? 어? 뭐, 그럼 계속 해봐. 아, 이건 봐라. 응?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요? 다시 이걸로 바뀌었네? 그녀의 것. 이런 뜻을 가진 걸 보고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이런 뜻을 가진 걸 보고 뭐라 그런대요?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라고요.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소유격. 그래.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It. 이렇게 바뀌겠네. 그러면 이것은 따라서 바뀌면
이건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누가 다 주격? 누가 다 누가 다 주어 알았어 이제 중학생 보도록 설명할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위에 것도 할까? 위에 건 그냥 안 되고 주어 동사 어? 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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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 돌려놓으면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소유격 뒤엔 물건 왜냐 누구의야 누구의야 누구의 그럼 누구의 가다야 어? 누구의 춤춘다야 어? 아니면 누구의 컴퓨터야 누구의 컴퓨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소유격이라고 한다고요 뒤에 어떤 물건이 나오는 거 응? 우리말 뜻으로 요런 뜻을 가지고 나의 너의 그녀의 소유격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무엇무엇을 되는 걸 보고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I am a handsome boy 여기서는 아이고야 뒤 빼먹었네 어디다가 밑줄 끊겠어? I 그래서 무슨 격? 주격 그러니까 아니다 다를까 누가 다 만들고 있네 누가? 내가 뭐다? 잘생긴 소녀이다 그 다음 이 표현은? It is his cell phone 오케이 얘 줄였으면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 밑줄 긋고 여기다 밑줄 긋겠지 그래서 얘는 무슨 격? 얘는 그것은 주격 얘는? 소유격 아니야 다를까 물건 맞네 그러면 얘를 그것은 그의 휴대전화기다 하는데 어차피 휴대전화기 보고 얘기하는 걸 휴대전화기 보면서 그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그 의거 he he 또 보여줘야 돼? 지금 소유격과 명사를 소유격 대명사로 바꾸고 있잖아 네 그럼 표에서 뭘 보면 돼? 그 소유격 얘를 보면 되겠네 얘를 어? 그 의도 히스고 그의 것도 히스라는 거 공부하면서 몰랐어요? 아니야 응?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그것은 그의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그럼 밑에 건 어떻게 바뀌어 지금 뜻이? 그녀의 건 셀폰 있는데? 휴대폰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근데 얘를 이렇게 또 바꿔볼까? 어차피 휴대폰 보면 휴대폰 들고 그 얘기하고 있으면 어 휴대폰인지 아니까 그치 뭐라 그랬는데? 그녀의 건 이래도 되지? 그치 그럼 얘가 뭐로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뒤에 있는 명사를 그냥 없애고 싶어 명사를 어차피 알고 있는 거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소유격 대명사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She is in her room 예? 예? 요트 못했어? 얘도 안 되고 있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너는 어디다가 밑줄 긋겠어? 쥐. 더 있어? 벌. 그래서 쥐는? 죽격. 얘는? 소유격. 다음 표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밑줄은 they 하고 my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격. 네, 안녕하세요. 주격. 얘는 소유격. 소유격. 그다음 it is sunny. 여기는 밑줄이 it.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을 하면서 선생님이 뭘 주저히 설명했어. 그게 뭐였지? 주제 설명하자. 여기 있네. 여기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지? 어? 여기 설명하면서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 거의 똥강아지야. 어? 내가 뭐 이러지 않던가? 이다? 비동사야 얘가? 아니야. 그가 이런 설명 안 하던가요? 그거. 응? 그러면서 내가 무슨 문장을 막 보여주던데. I have a 뭐라서? 아이 해브 어 북 잇 이즈 인트러스팅. 이게 무슨 뜻이야? 아이 해브 어 북 잇 이즈 인트러스팅. 난 책 한 권 있는데 인트러스팅 재미있는. 이것은 재미있다. 그래서 얘는 이거라 했지. 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될 때 그때 뭐라 그랬다? 어떤 물건 한 개, 남자도 아니고 여잔 거, 여자도 아닌 걸 안만 길어봤자 한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It is sunny 뜻이 그것은 화창하다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 뭐라고 배운다? 어, 해봐 이제.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It is Monday. 그것은 화요일이다가 아니고 그냥 화요일이다. It is April. 뭔 뜻이에요? It is April. 4월달. 4월이다. 그것은 4월이다가 아니고 그냥 4월. It is April 1st네. 4월 1일이다. It is summer. 그것은 여름이다가 아니고 여름이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it인데 그것이라고 해야 되는 경우에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그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다. 그것이라고 하는 걸 보고는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이런 걸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고 중1 때 배우고 시험 문제 다음 중 it의 종류가 다른 것은 1, 2, 3, 4, 5 고르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태원아 이제 되니? 이제 돼? 뭐가 자꾸 또?